안녕하세요. 바둑 애호가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AI 바둑 시리즈 중에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화면 조정을 좀 할게요. 대국 조건은요. 대국 정보 보시면 102 알파 구글 미니고 버전 17에 990이고요. 허기 그렇고요. 102 점입니다. 그리고 덤은 7.5, 덤은 7.5 되겠습니다. 첫 수로 가볼게요. 허기 미니고라 그랬습니다. 저는 양화점을 두고요. 미니고는 한 칸으로 소목을 지켰네요. 제가 걸치고 보통 AI는 이렇게 협공을 잘 안하는데 아마 상변 모양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협공한 것 같습니다. 33 들어가고요. 이렇게 정석을 진행하고요. 저는 이 정석에 뭐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변 모양이 이게 뚫려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발전할 가능성은 없죠. 허기에 걸쳤는데요. 어떻게 받을까 하다가 그냥 무난하게 받았습니다. 받고 미니고가 33 들어오고요. 여기도 정석 선택이 이제 어떤 거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2단자 쳐서 귀를 차지해서 실리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거기 아주 탄탄하게 지켰죠. 여기서 이제 백이 이제 저는 우변을 좀 키워볼 생각이라 이렇게 날일자로 했고요. 아마 이거는 받아줄 겁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중요하거든요. 선수만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뭐 고급 실력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받아줄 만한 대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뒀는데 손을 빼버리면 손해가 막심하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좌변에서 밀어 올렸죠. 이걸 안 받기는 그렇죠, 그죠? 안 받으면, 또 젖히면, 그때 또 받아야 돼요. 예, 이거는 거의 받는다 봐야죠. 2단자 쳤는데요. 아, 이때, 제가 그냥, 널던가, 있던가, 아니면 단수 먼저 하나 쳐놓고 했어야 되는데, 바로 2단자 쳤더니만, 끊어버렸어요. 끊으니까, 골치 아프더라고요. 이게 밀고 놓으면은 끊기죠. 그죠? 밀고 놓으면 단추고 단추면 이 귀가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이어주고 뚫을 때 귀는 준다는 생각으로 양단수를 치고요. 이두 점을 주진 않겠죠? 이을 때 땄습니다. 그러고 이 귀를 잡아둘 때이한 점을 축으로 몰아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한 들여다보고요. 늦춰서 받으면 넘어가는 손을 막을 수 있는데, 또 올라서면 또 받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 좌변이 굳어지니까 바로 따버렸습니다. 활용당하기 싫어서. 이렇게 하니까, 흙이 여기를 지켰어요. 여기를 지켰어요. 좀 행마가 좀 느리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귀를 막았습니다. 맞고 또안 받았어요. 이쪽이 약해지니까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귀를 살아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행세를 보시면, 뭐, 미니고가 30 이상 앞선다고 나와 있는데, 100도 썩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예. 우변 모양을 키우면 되니까요. 미니고는 이제 상변을 키웠는데요. 저는 우변을 키울 생각 이렇게 여러 수를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받아줄 줄 알았어요. 날짜를 봤던 한 칸을 봤던 뭐 이렇게 뭐 귀에 갖다 붙이든 받아주면 그때 적당한 자리 한요 정도 화점이나 하점 위에나 이 6선 이 정도에 붙이려고 그랬는데 아 제가 의도대로 두진 않죠. AI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안 받을 수는 없겠죠. 일단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았는데 계속 미니까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받을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한번 받아주면 여기서는 손 빼고 이제 이렇게 지킬지도 몰라요. 그럼 제가 한계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수의 의미를 찾고자 침공을 했습니다. 물론 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귀 쪽에 들어가서 사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안 받아줬어요. 이게 안 죽는다 이거죠. 한 수로는 잡을 수 없다 이거죠. 젖히니까 젖히고요. 2단 젖힘을 했어요. 단수를 치고 푹 찔렀습니다. 이 찔러면은 단수 치고 뒤에 막으면은 돌이 죽지는 않는데 막히는 게 있죠. 막히면 이들하고 영향이 좀 있긴 있을 거예요. 크게 손해는 아니다 생각을 하고 땄습니다. 여기 의외의 수가 거기 2였어요. 한점 따고 잡히는 게 싫었는지 이게 이었어요. 좀 상당히 좀 차분해 보입니다. 아까 이 수도 그렇고, 이 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미니고는 좀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좀 차분한 성격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도 여기 이제 놓으면은 끊기죠, 그죠? 예. 뭐, 끊기면은 이쪽이 너무 커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예, 그냥 이을 수는 없고 이렇게 뛸까 하다가 이 붙여서 안 받으면 이제 단수 쳐서 이렇게 하려고 예, 이렇게 뒀어요. 그러니까 손을 뺐습니다. 귀를 붙였죠. 붙이고 젖히고 있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선수를 뽑았죠. 선수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단수를 쳤습니다.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뭐 거꾸로 단수 쳤는데요. 따고요. 배가 됐어요. 빠지고 뭐 저기서 안 받아도 되죠. 강남 죽을 말은 아니니까 중앙을 견제 이제 뭐 은근히 이제 우변 돌려 노리긴 노리는데 잡기 힘들 거고요. 그냥 뭐 삭감에 치중을 두고 이렇게 뒀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배를 땄죠. 백감을 여기 있습니다. 안 받으면은 나중에 또 이어야 되니까, 제가 연결하면 받겠죠, 그죠? 배를 따고요. 근데 여기서, 아, 이상하게, 여기서 왜또 이걸 두죠? 미니고가? 너무 튼튼하게 두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이렇게 날짜 띄고 막을 때, 제가 늘어서 두 집이 안 난다, 뭐 그런 수를 본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탄탄하게 두는 것 같습니다. 거의 100% 살았죠,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긴 한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도 보면 후수한 집이죠, 그죠? 여기도 후수한 집, 후수한 집도 안 되네요. 이쪽을 둬야 그나마 이 돌도 곤마성이라고 본것 같고 이 돌도 당연히 곤마로 보고 이 돌도 곤마로 보니 곤마가 제가 세 개가 떠 있으니까 확실하게 100% 살아놓고 공격을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수의 의도는 어딘가 이렇게 예, 찍고 나와서 공격을 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수죠. 그래서 저도 연계를 하려고 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배가 벌어졌기 때문에 배에서 좀 덕을 좀 봐야죠. 배를 키웠습니다. 뒤에 다녀서 따고요. 백감으로 귀를 붙였습니다. 받아줄 때 여기서 그 젖혀서 좀 수를 진행을 하고 배를 땄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성급하게 배를 딴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이거 줘버리고 이거 뚫어버리자 뭐 이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뒤에서 받았어요. 따고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완전히 잡아두니까 이제 지키는 경험에서 잡아버리니까 조금 아쉬워요. 물론 이제 여기 들어가거나 뭐 젖히거나 깨부쳐서 좀더깰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좀큰것 같아요. 이왕 한 김에 더 그냥 깨기로 마음먹고요. 또 뒤로 다녀쳐서 물러날 때또 따고요. 지금 빵 때림을 여러 번 했죠. 모양이 안 좋으니까 또 어딘가 있겠죠. 이었을 때또 따고요. 크지는 않는데 또 흙이 따면은 또썩 좋지는 않아서 그냥 한 수의 값어치는 있다 하고 땄어요. 지금 모양에 보시면 두 줄로 나란히 이렇게 빵 때림 했는데요. 상당히 크죠. 예.
무상기도 큽니다. 좌상기 혹도 크긴 큰데, 못지 않아요. 전체적인 형세를 보시면, 이제, 백이 좀 넓어요. 흙은 거의 다 살았고, 백은 여기, 세 군데 곳만데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형세를 보시면, 이토록 죽었다고 봐야죠. 미니고가 5.5집 앞서고 있네요. 큰 차이는 아닌데, 좀 전체적으로 얇다는 게 문제죠. 지금 백선이면 괜찮은데, 지금 제가 땄기 때문에 흑선입니다. 어딘가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폭풍전야죠. 폭풍전야. 근데, 아, 이거를 땄어요. 이거는 진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도를 왜 따는 거죠? 지금 당연히 공격 가야 될 타이밍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돌을 연결하기 위해서 멀찌감치 이렇게 연결을 하자. 양발천자 좀 이상한 행망이긴 한데 좀한칸더 놓쳐받을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찍고 나왔죠. 당장 막아서는 안될것 같아서 좀 후퇴를 했습니다. 이거 중앙으로 나가고요. 이두 돌만 연결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이쪽으로 또 찍고 나왔어요. 이돌 하나를 버릴 수는 없죠. 지금 이렇게 굳어진 상황에서는 돌 하나라도 죽으면 밥이 끝나는 거죠. 밀어 올리고요. 나갔습니다. 막고, 이렇게 돌한 점을 잡아서 이제 하변 돌과 좌변 돌은 연결이 됐죠. 연결되면서 살았습니다. 굳이 여기서 흙이 둘 데도 많은데 굳이 여기를 왜 뒀을까요? 안 받을 수는 없죠. 석점이 크니까. 치 받아서 받았는데요. 또 넘자고 하고 넘겨줄 수는 없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우변 백돌이 좀 위험해 보이죠, 그죠?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살 수도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바깥으로 탈출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흙이 막았죠. 흙이 더 이상 백을 봉사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이쪽 뛰어나가는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아마 제가 밀어서 안에 살아볼 수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본인 집도 만들고, 백집도 파야 하는 아마 일석이조의 수라고 본것 같아요. 뭐, 나름 괜찮을 수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에서 사는 걸 포기하고요. 한 수만 늘어놓고, 그 다음에 치 바꿔요. 여기 약하니 끊길 수 있으니까. 치 받아놓고 뛰었습니다. 이렇게. 네, 중앙으로 나갔죠. 이 수도 아직 100% 완성은 아니니까요. 흑돌도 뭐 잡기는 쉽진 않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흑도 뛰어나오고 이렇게 마늘모로 하나 띄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돌, 좌변돌, 하변돌, 우변돌을 다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곤막 없죠. 이때까지의 행세를 보면 이들은 죽은 거고요. 미니고가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좀 백을 좀 후하게 쳐준 것 같아요. 아, 이들도 죽은 거죠. 아, 이렇게 보면 호각지세인데 중앙 백집을 좀 많이 쳐준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남기려면 이만큼 집을 다 지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죠?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험난한 이게 예상이 됩니다. 흙이 젖혔는데요. 끊으려고 하다가, 아, 너무 위험해요. 지금 바둑이 그렇게 좀 비슷하기 때문에 모험을 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일단 받아주고요. 한수더 받아주고, 넣을 때 이렇게 띄었습니다. 띄어가지고 이쪽 상변을 좀 삭감을 가고요. 받아주길래 이렇게 교환하고, 이제 끊을 수는 없죠. 끊으면은 장문되니까 끊을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금 보시면, 지금까지 형세 보시면, 이대로 죽은 거고요. 중앙이 많이 이제 집이 없어져가지고, 미니고가 거의 10집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집을 좀 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를 제가 잡았지 않습니까? 끝내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변부터 입구자로 하고요. 받아주겠죠? 그 다음에 하변에 받아주고, 그 다음에 상변에,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체의 입기가 크죠? 늦춰서 받아야 되니까 계속 밀고 들어갑니다. 그럼 지키고. 그 다음에 들여다보고요. 이게 또 있겠죠. 그러니까 선수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최대한. 삐끗해서 안 받아주면은 봐두기 힘들어져요. 이건 거의 100%다 생각할 정도로 그런 수 위주로 해서 끝내기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또 자변 처치였죠. 그 다음에 또 하변 안 받기도 뭐하죠. 지금 뭐 죽을 돈은 아닙니다만 안 받으면 좀 피곤해져요. 네, 생사도 인간이 있기 때문에 받아주겠죠. 늦춰받았죠? 하나 더 밀었습니다.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우변도 젖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막았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제 선수 끝이에요. 근데 이제 흑선으로 갈 건데, 여기까지 형세를 보면, 역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백이 일한 집 반만 쳐, 그죠? 예, 근데 이제 선이 이제 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흑이 어떻게 끝내게 할지 한번 볼게요. 일단 하나 빠졌네요. 손 빼고 연결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상변 돌하고 좌변, 하변, 우변 돌이 다 통말이 됐어요. 통말이. 좌하기만 빼고요. 이 통말이 되면 뭐 끝내기로 활용되는 건뭐 크게 없을 것 같고요. 네. 생사의 기록이 없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면 한두 집씩 중앙에서 집이 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중앙에 좀 집을 지어야 승산이 있습니다. 밀고 들어오기를 막고 치중이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넣쳐받지만 않으면 되는데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네. 받아두고요. 지켰어요. 미니고가. 미니고는 너무 야, 이거는 좀 과할 정도로 지키네요. 어떻게 보면 한수 노른 거죠. 아까 이쪽에도 그랬는데, 너무 과하게 지키는 것 같아요. 제가 한점 단수를 치고요. 이럴 때 중앙도를 늘어서 중앙에 약간 집이 생길 가능성이 생겼죠. 근데 이 수도 중요한데, 이쪽으로 아마 제가 공략을 했으면 더 이득을 보지 않았을까. 아직 완성은 아니니까요. 물론 쉽게 죽진 않을 모양입니다만은, 좀더 공략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뭐 소극적으로 한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흑은 완벽히 살고요. 백도, 이렇게 날일자를 띄워가지고 중앙에 집이 조금 날것 같죠? 여기까지 한번 형세를 볼게요. 114집 반 현재까지는 상당히 괜찮죠? 여기서 이제 흑이 끝내기를 많이 합니다. 한점 따고 그다음에 지키고 저도 지키고. 근데 흑이 여기 물론 좋은 자리이긴 하지만 차라리 찌르는 게 나은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맞고요. 선수로 한집 지켰죠. 안 받으면 또 이렇게 하니까 받아주겠죠. 저도 살아두고요. 근데 여기서 치중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얼떨결에 받아버렸어요. 이렇게. 안 받아도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늘면 이렇게 하면 되니까. 왜 받았을까요? 아, 얼떨결에 받았어요, 얼떨결에. 그리고 허기 선수하고요. 막았는데요. 이게 또 수가 나니까 또 받아야죠. 젖혀서 하고,
안 받으면 이렇게 붙여서 환격으로 받으면은 늘면은 수가 나죠. 그래서 치 받아서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깨붙였는데요. 아, 이게 수가 또, 그래서 저는 위로 젖히고 빠질 때 이렇게 해서 돌을 연결 상태로 그대로 뒀죠. 이렇게 하고, 받고, 찍고, 저는 상변에 막았는데요. 이렇게 하변에 하나 활용을 하고요.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큰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했고요. 갑자기 배모양에 갖다 붙였어요. 이게 들었는데요. 이 배가, 흙보다는 배기 부담이 크죠. 이두 점도 있지만 또 사러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배가 들어오면 안될것 같아서. 이었습니다. 굴복을 한 거죠, 제가. 밀고 찌르니까 이쪽 집이 뭐다 날라갔어요. 뭐한집 나게 생겼네요. 근데 대신에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집, 여덟 집 정도 났으니까. 제 얻어된 바로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거기 선수라 지금 야금야금 당하고 있어요, 제가. 100까지 이었는데요. 미니고가 이거보다는 차라리 이쪽에 나왔는데, 그죠? 이거 있는 게큰게 아닌데 왜 이었을까요? 찬스가 저한테 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집을 만들고, 그 공배도 크게 수가 안 되는데, 물론 뭐 지금 여기 한 집도 있는데, 굳이 여기 두네요. 그러면 제가 한집 만들고, 좌변에, 공배 뒀죠? 다음 치고 이어서 공배 두고, 여기도 공배죠. 공배.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한국, 우리나라 룰대로 보면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예, 공백과 다 메꿨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형세 판단을 보면 흙, 그러니까 미니고가 자세히 볼게요. 덤이 7.5니까요. 제가 7.5 받은 거죠. 제가 미니고가 선이니까. 한국 룰을 보면 한집반 제가 졌어요. 여기서. 한국 룰을 볼 때, 여기서 이제 제가 패스를 했습니다. 패스. 여기 메뉴에 보면, 통과라고 있습니다. 통과. 통과 패스 누르면, 패스를 누르니까, 여기 갖다 붙였어요. 근데 이 돌이 수가 안 나지 않습니까? 제가 안 받아버렸죠. 그 제가 한집반 차이였는데, 이렇게 되면 반집 차이가 되죠? 또 패스를 눌렀어요. 여기를 또 해요. 이렇게 되면 내가 반집 역전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패스를 누르니까, 이제 또 상병 귀를 또 젖혀요. 또 패스 누르니까 이렇게 해서 잡더라고요. 돌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투여된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한집반 제가 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보면, 거꾸로 제가 석집판을 이긴 거예요. 석집판을. 이렇게 해서 끝이 났는데, 한국 룰을 보면, 제가 볼 때, 미니고가 끝내기를 잘 못하는 거다. 불필요한 데 둔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때까지 가졌거든요. 왜 이리 멍청하냐? 이리 생각했는데, 아까 보다 보니까, 중국 룰 있잖아요. 중국 룰로 한번 볼게요. 중국 룰로 보면, 한국 룰로 하면은 거꾸로 제가 이겼죠. 중국 룰을 보면 여전히 제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났어요. 저기 어떤 프로분께서 얘기하셨는데, 중국 룰 같은 경우에는 공배를 다 두고 난 이후에 돌을 더 두는 거는 승패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자기 집을 메꾸든, 뭐, 상대방 집에 놓건 큰 상관이 없다 이거죠. 중국 룰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찜찜한데 수가 될 만한데 두는 거야. 그냥 툭툭 두는 거야, 여기. 여기도 혹시나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죠. 중국 룰로 보면은, 이 미니고가
한두 수를 두 가일 수 하는 게 상관이 없다 이거죠. 어차피 자기가 이겼다 이거죠. 한 집안. 다시 볼게요. 몇수 돌아가면 한국룰은 여기서 끝이죠, 그죠? 여기까지 끝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 한국룰은 이게 죽은 거죠. 한국룰을 보면 한 집안 이긴 거예요, 미니구가. 근데 중국룰을 보면 똑같죠. 185대183한 집안. 근데 추가로 더 가일 수를 해도 이렇게 그죠? 둘 수, 세 수, 네 수, 다섯 수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개각을 해주더라고요. 통과 눌렀을 때 중국 눌러 보면 똑같다 이거야. 변화가 없죠, 그죠? 네. 근데 한국 눌러 보면 돌 다섯 개를 놨으니까 다집 손해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나 이때까지는 내가 한국 눌러만 봤기 때문에. 아, 내가 이겼다 생각했는데, 중국 눌러보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AI하고 둘 때는 중국 룰처럼 덤도 7.5를 주고, 예전에 제가 6.5도 하고 그랬는데, 6.5를 주고 한국 룰로 했는데, 이제는 7.5를 뭐 주거나 받거나 하고, 이, 룰도 중국 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중국 룰 기반으로 보통 AI를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보면 나중에 이렇게 몇 수를 가열수 하더라도 승부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 룰로 보면은 예전에 보면은 이제 뭐 마지막에 귀 같은 게좀 불확실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불확실하면은 혹시 수가 날까 봐 하수일 때는 이게 두지 않습니까? 가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열수를 하는 자체가 한 집을 손해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반집 승부 같으면 승부가 뒤집어지죠. 그죠? 이것 때문에 지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수가 안 되는데 확실한 술기가 안될 경우에 좀 모양이 복잡할 경우 있잖아요. 근데 중국 룰로 하면은 아무런 뭐 승패하고 상관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바둑을 이겼다고 해야 될란지 졌다고 해야 될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 이 보면 첫 수부터 간략하게 좀 빠르게 진행해 보면요. 미니고가 헉, 제가 100인데요. 이렇게 해서 저는 뭐 우상기의 실리를 차지하고 미니고는 상변에 모양을 키우는 방법으로 제가 초반에 이게 너무 강하게 이단저침 해가지고 수가 아주 위험했는데 잘 만회를 했어요. 그렇게 귀도 살고 대신에 미니고는 상변을 많이 키우죠. 저는 우변을 키우러 가는데 이제 침공 들어와서 적당하게 이제 서로 큰 불만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하변을 침공을 해서 그다음에 상변에 배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삭감을 많이 했죠. 삭감을 많이 하고 이제 하변 백돌 곤마를 서로 연결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다 연결을 했죠. 네, 다 연결을 하고 이제 끝내기 싸움이었는데요. 선수를 제가 여기서부터 선수로 끝내기를 해서 많이 따라갔거든요. 많이 따라갔고 최대한 선수로 활용해서 많이 따라가고 중앙에도 몇집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건 상당히 튼튼히 뒀어요. 예, 상당히 튼튼히 뒀는데 AI하고 승부로 이기려면은 일단 곤마를 만들지 마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너무 싸우려고 들지 마라. 이게 프로도 싸우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예, 최상위 랭크급 아니면은, 국내 랭킹 한 10위권 이내가 아니면은, 싸움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 가능하면 싸움을 피해야죠.
뭐 어쩔 수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가능하면 싸움을 피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그림을 크게 보고 예. 그 저처럼 이렇게 이제 뭐 통말이 돼 통말 통말이 제일 좋습니다만은 쉽진 않죠 이렇게 전체 도로를 다 연결시키는 게 이렇게 하면 크게 그래서 개각까지는 무난히 갈수 있지 않느냐 오늘 이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룰이냐 한국 룰이냐 이게 따라서 좀 승패가 좀 이견이 좀 있을 것 같고 여기까지가 원래 한국 룰인 한국 룰은 제가 졌어요 한집판 근데 중국 룰로 하니 해가지고 이제 개가를 하려고 통과를 누르니까 얘가 쓸데없이 과일수를 몇 수를 뒀는데 이게 중국 룰에서는 승패와 상관이 없는데 한국 룰에서는 자기 집을 메꾸는 거니까 승패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겼다고 봐야 될는지 졌다고 봐야 될는지 뭐, 좀 그렇긴 합니다. 아마 진것 같기는 한데, 한국에서는, 한국 룰로서는 이긴 건데, 이렇게 뭐, 애매하네요. 이렇든 저렇든, 뭐, 개가바둑까지 갔다는 거에 만족을 하고요. 예. 앞으로 AI랑 둘 때는 완전한 중국 룰로 계산해야 될것 같아요. 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집 계산하는 개가 방식도 중국 룰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AI 개발이 중국 룰로 개발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룰을 한국 룰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온전한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완벽한 중국 룰로 AI랑 둘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예.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